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경단을 만들어서 지금 보면 모래 알갱이를 지금 만들어놨잖아. 저게 뭐야? 저기 약간 까만색 도는 게 저 똥 아니야? 얘네들이 만드는 거 아니야? 똥이 아니고 지금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얘네들이 자기 집에 있는 모래를 먼저 꺼내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속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모래를 안으로 넣어놓고 이제 다시 파가지고 맨 위에서부터 파서 꺼내는데, 이제 이쪽은 지금 땅 속이 색깔이 저런 거야. 아, 땅속 색깔이? 약간 갯벌이 조금 들어있는 거라고 봐야지. 저 보면 군데군데 다 그런 색깔이잖아. 그거는 저 색깔은 모래 속에서 나온 거고, 여기 주변에 있는 작은 알갱이들 있잖아. 그거는 이제 밥 먹어가면서 이제 먹이 활동 해가면서 싸우기도 하는 먹이 활동 해가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지. 산란철이 6월 뭐 여름쯤이 산란철이라고 하니까 저 싸운다 두 개. 응? 있어. 아파. 아, 재밌어. 조금 이 한 바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딱 괜찮을 것 같아. 요즘에 낮 평일에는 영상을 딱 찍어놓고 요가하고 그 다음에 회수하거든, 휴대폰으로. 그러니까 남풍이라고. 저기서 이렇게 동대 쪽으로 딱 하면 서풍. 이게 지도가 좀 틀려. 방향 자체가.